Yo, what's good? 헵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저는 이런 걸 원했다고요. 제가 말한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하는지 아시나요? 드래곤볼 보면 사이아인들이 전투를 거듭하면 할수록 사이아인이 강해진다 그랬어요. 가령 국가를 대표하는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에 출전을 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 경기를 한 후에 결과가 어찌됐건 그들이 해산을 하고 나서 각자의 프로 클럽팀으로 돌아가면 실력들이 무시무시하게 성장해져 있습니다. 누군가와 상대하면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는 거기에 맞닥뜨려서 전쟁에 임하면 그 래퍼는 이미 엄청나게 성장을 해 있어요. 제가 오늘 말하는 거는 이 브로스라의 곡이 올라왔죠? Go Angry라고.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곡 올라오자마자 우연하게 바로 들을 수 있었는데 브로스라가 무서운 래퍼가 되어간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크메르 힙합씬에서. 그건 단지 외국인의 느낌으로서 느끼는 건가? 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브로스라를 들었을 때 디스곡을 계속 내놓으면서 와, 이 사람 뭐지? 이 사람 랩 테크닉이 점점 좋아져. 이 사람은 지금 가슴 안에서 뭔가 이 전쟁에서 이 전투에서 승리해야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 이런 게 곡에서 느껴지는 것 같으니까 저도 막 너무 듣기가 좋더라고, 이 트랙이.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뭐 이미 댓글도 남겼어요. 브로스라가 각성한 것 같다고. 각성한 것 같아. 그래서 Go Angry라는 트랙을 들어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어찌됐건 저한테는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 그냥 저는 만약에 제가 지켜보던 래퍼가 뭐 비프가 있던 뭐 그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게 각성이 되고 실력이 갑자기 막 월등히 성장한다는 게 느껴지면 저는 그 래퍼를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Go Angry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더라고.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오, 오, 브로스라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찾은 것 같아. 목소리가 허스키하고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저는 목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뭔가 그런 거 있잖아. 뭐 미국 래퍼 예를 들면 뭐 DMX라든가 6ix9ine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좀 남자들이 들었을 때 아 진짜 이거 진짜 스프라이트 마신 것처럼 너무 속이 시원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랩들 있죠. 그런 바이브를 갖고 온 것 같아. 그리고 어쨌든 디스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며칠 만에 또 이렇게 새로운 곡을 또 업로드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래퍼가 음악 한 곡 만들어서 업로드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와, 계속 들어보죠. Go, go, go. 야. 오. 수ck my. 야, 브로스라 지금 입에 AK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는 가사를 몰라도 난 그게 느껴진다니까. 입에서 AK가 있어, AK가. 야,
이건 진짜 제목 따라가는구나. 아 좋아. 제가 6ix9ine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 분명 6ix9ine의 행동이 뭐 스니칭이다 뭐다 해서 비판이 많죠. 그냥 음악적으로 본다고요. 음악적으로 보면 근자에 뭐 수년 동안 나왔던 힙합 래퍼들 중에서 6ix9ine처럼 나의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래퍼가 없었거든요. 근데 6ix9ine이 나타나고 6ix9ine이 그 어그레시브한 랩을 막 빵 내보내니까 아 그냥 뭐 이거는 뭐 미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내 기분은. 여기서는 이제 멜로디를 조금씩 넣더라고. 이게 좋아. 아. 야 진짜 브로스라가 내가 알던 작년에 그런 브로스라는 아니야. 이 바이브면 지금 그를 막을 수가 없어. 야 가사를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되게 그 뭐라 그래야지 흥분시키는 그런 뭐 플로우적인 면에서는 후 야 야 끝났다 끝났어. 이렇게 외쳐야 될 것 같아. Go Bros Ra, Go Bros Ra, 막 이렇게 외쳐야 될 것 같아. 아, 내가 얘기했잖아요. 난 뭐 두 사람의 뭐 갈등 관계 이런 거 잘 모르겠고 그냥 이게 만약에 배틀이라고 하고 진짜 랩으로 된 경쟁이라고 한다면은 난 이런 걸 원했다고. 존나 멋있습니다. 아 멋있는 트랙이에요. 브루스라가 막 드릴을 갖고 오면서 이제는 Go Angry까지 이렇게 트랙들을 들려주니까 아 진짜 다시 보게 됐고 월드컵이 끝나고 축구 선수들이 각 클럽에 돌아가서 경기를 하면은 그 월드컵을 통해서 얻은 경험 때문에 그 축구 선수의 기량이 막 몰라보게 성장을 하니까 그런 논리로 비교했을 때 브로스라는 지금 계속 성장하는 거지. 아 대단해요.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기화 국면으로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 저는 그냥 음악적으로만 들었을 때 음악적으로만 가사는 모르겠어요. 음악적으로만 들었을 때 Go Angry는 일단은 거의 뭐 진짜 상대를 그냥 낙다운 시킬 수 있는 카운터펀치를 날린 것 같은 그런 곡이에요. 물론 MC 불의 답이 나와서 이걸 더 뛰어넘는 곡이 또 나오면 또 모르겠어. 근데 일단은 며칠 안에 그러니까 뭐 길어봤자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뭐 며칠 만에 이게 업로드 된 곡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 대단해요. 대단해. 아 진짜 대단합니다. 와 브루스라 진짜 성장하는군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